예산에 3조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억지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당면은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볼 때 그 돈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된 건지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다가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좀 엄중히 검토하고 판단하셔가지고서 사전적인 대처를 갖다가 해주실 것을 당국하게 부탁을 갖다 드립니다.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놓고 볼 적에 과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인 느낌을 갖습니다.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작년 초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잠시 안정세를 갖다 갖추는 걸로 보였습니다만은 지난 가을서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기관들이 많이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교적 안이한 태도를 갖다가 취하면서 즉 백신 구입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제야 백신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참 어려운 계층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최근에는 일부 이 방역 조치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참다 못해서 시위하는 모습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저는 지난 12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보다 더 심각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자영업자,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느끼면서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대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겨우 확보한 것이 예산에 3조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억지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당면은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볼 때 그 돈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 지금 재난지원금이 11월서부터 지급된다고 약 9조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다가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러한 소위 정부의 이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형태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다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저는 대통령께 권고를 합니다.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좀 엄중히 검토하고 판단하셔가지고서 이 사회가 어떤 경량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처를 갖다가 해 주실 것을 갖다가 강구하게 부탁을 갖다 드립니다.